예. 대신하겠습니다. 뭐 아니야? 빨리 오늘 예. 안나왔으니까 빨리 오늘 이겨가지고 딱 2등 확정 짓고 남은 경기 좀 편하게 예 하겠습니다. 예. 태인이 다수원이다. 이자면 어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만들어주자 태인이. 하겠습니다. 이겨! 중심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받쳐주는 체인지업이 밀어냈는데 3루수 잡아서 히트를 걸면서 송구까지는 어렵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주자는 뛰고 참았습니다. 스트라이크 볼 들리지 않으면서 볼넷. 홈런을 많이 치는 이유입니다. 예. 박병원 타고 왼쪽 넘어갑니다. 박병호가 삼성 라이온즈의 강함을 완성합니다. 키움한테 강한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타구예요. 있고 나쁠 때 있고. 김태진의 타고 오른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바로와 주인권에서 잡았습니다. 좋아. 강민호 포수 몸쪽 스윙삼진. 결론은 하이패스볼. 김정민 선수가 토탭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저 토탭이 사실 힘이 없으면 못 쳐요. 좌우개 타구는 센터 쪽으로 담장 바로 와 점프 넘어갔어. 시즌 32호 라이온스 파크를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냈습니다. 자 홈런의 팀 오늘 3점 홈런 그리고 1점 홈런 이 홈런으로 전부 점수를 만들어내는 이 삼성 라이온즈의 중심 타선입니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강하게 돌렸고 센터 쭉 떴습니다. 중견수 폴 잔걸음으로 다가가서 김지찬이 잡았습니다. 조금은 좀 운도 따르지 않은 김혜성 선수였습니다. 강한 타구 일루스 루인 디아스 배트 끝에 맞으면서 떴고 우익수 윤정빈 잡아내면서 원태인이 6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정빈 2번 타자 잘 맞은 타구 방향이 좋았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좌우개 타구 이번엔 오른쪽 높게 떠가는 이 타구는 담장 밖에서 뺏겠습니다. 구자욱은 플레이오프 직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1. 지금 초고를 저렇게 쳤다는 거는 데스히팅을 했다는 거죠. 예. 볼넷을 내줍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우중간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놨고 1루주안 3루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한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허우민 스코어는
8대 1. 카운트에서 바운드 볼을 골라내면서 전병과 볼넷 출루. 이재현 7번 타자. 왼쪽에 강한 타구 빠져나갔습니다. 전병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 다시 점수차를 7점 차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김재윤 선수는 시즌 9개의 세이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 뛰고 스윙 삼진! 이렇게 경기 끝! 어려웠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2위를 확정하면서 삼성 라이온즈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뵙겠습니다. 빙글게 둘러 모여서 좋겠는데요. 파이팅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자축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야, 이게 좋구나.